이재한 뒤를 밟아. 이재한이가 인주사건 진범을 눈치챘어. 증거가 남아있었어.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빨간 목도리. 그걸 이재한이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재한 뒤를 밟으라고! 박현경이님. 안 돼. 아니면 점호, 너냐? 건물 뒤편 맨홀에 목을 맨 시신이 있어.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의 시신이다. 다시 누굽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일정신병원이요? 거기 어디예요? 박현경이님? 박혜영 정신 차려! 이재한 정신 차려. 인주사건 진범을 밝힐 증거, 빨간 목도리 그 어딨어? 그 증거 내놓고 이제 그만해. 그 빨간 목도리 인주사건뿐만 아니라 김범주가 선후 살해한 증거야. 알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선우 분명히 자살했는데. 배로 빠져. 나를 잡아보겠다. 니까짓 게 감히 나를. 그 증거물은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분명히 김범주가 가지고 간 거야. 치밀한 김범주 성격상 아무데나 버렸거나 태웠을 리 없다. 사람들 눈에 띌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우를 죽인 범행 현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으니 인주에선 처리하기 힘들었을 거고, 경찰청까지 갖고 오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익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그들이 버린 쓰레기에 섞여 한번 실려가면 찾을 수 없는 곳. 인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곳에 위치한 휴게소, 세인 휴게소. 저 휴스턴 언제 뵀어요? 그거 아까 쓰레기차 와서 다 가져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쓰레기차요. 어디로 갔냐고요? 혹시 그 목도리 할머니 거예요? 한 멀쩡한 걸 버렸길래 한 죽은 건데. 버린 거죠. 오재성 검사님, 이재한입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예, 서울청 김범주 형사과장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그래, 그 목도리.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문제야. 모든 걸 포기한다고 약속하면 나도 여기서 그만두지. 나도 현직 경찰을 죽이고 싶지 않아. 아니, 당신 어차피 나 살려줄 생각 없거든.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 어떻게 같은 동료를. 동료? 제가 너를 동료로 생각할 것 같아? 저 새끼 살려두면 너도 나도 다 죽어. 사장님, 안 됩니다. 예, 미쳤어! 저 새끼 여기까지 끌고 오면 바로 너야. 사장님, 제발! 잡아! 안 돼! 야, 안 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넌 납세, 뇌물수수해. 몇 년은 깜빡해서 썩을 거고, 그럼 네 딸은 죽어. 선택해. 이재한이야, 딸이야. 선택해! 마지막은
안치수가 끝내게. 여길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경위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8월 3일 선일정신병원이에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무전이 바뀌었으니까 과거도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다 끝내고 그때 얘기하자. 이 말이 맞아. 꼭 돌아온다 선배님. 금방 올게. 꼭 돌아온다고 했어. 과거는 이미 바뀌었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미제로 남게 된다. 인주 사건도, 선우 사건도, 그리고 자수연 꼭 돌아간다. 심정이 환자입니다. 11시 24분 형사님이 죽은 그 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모든 사건이 미제로 남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무전을 보낸 건가요? 형사님, 그러니까 그 의지로 살아주세요. 무전이 아닌 형사님의 의지로. 포기하지 말아요. 박사다. 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이씨. 야, 헤드폰 위치 수정이 정확히 나오냐? 우리 엄청 헤맸어. 야, 김범주. 김범주 과장 빨리 잡아! 맞아. 공차 바로 줄게. 아니야, 난 아직 가야 할 때가 있다. 나 약속 지켰다. 지난달 발생했던 진영초등학교 김윤정양 유괴 사건의 진범이 체포됐습니다. 정신병원 간호사인 범인 윤모 씨는 신용카드 및 5천만 원 때문에 김윤정양을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윤모 씨는 사라진 서형준마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우, 인주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주 사건의 진범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우 죽음도 인주 사건의 진범도 미리 밝혀내지 못 죄송합니다. 경찰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재현 형사님, 형사님이 살아났어.
이재한 형사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애는 실종됐어요.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느새 누구십니까? 저 아십니까? 나 박혜영 경... 당신 누구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온 거 아니야. 누구... 참, 그 여기 그렇게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닌데. 차수연 형사님 계십니까? 차 형사 무슨 일로 찾는데?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집구석에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쉬는 날 왜 나오셨어요? 뭐 찾으시는데요? 그 무전기요. 낡고 배터리도 없는 무전기 기억 안 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때 내가 갖고 왔었잖아요. 경희님이 무전기를 갖고 와요? 그런 적 없었는데? 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어디라고요? 여기 경진동이 확실해. 그러니까 현기대에다한테도 연락해서 빨리 와. 잡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아니, 당신 아니지. 다른 놈 잡아야 세상이 바뀌지. 인주 사건의 주범 장태진의 큰아버지 장경철 의원, 자기 조카가 어떤 개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덮으려고 힘없는 아이를 죽인 그 개자식, 그놈 맞지? 그게 어때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만한 힘을 얻은 거야. 세상이 그래! 그게 문제인 거다. 또다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또 똑같은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르겠지. 힘으로 덮고 돈으로 입막고 범죄를 조작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으려는 거야. 내 손으로 처벌받게 할 거라고 알아! 네가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야. 한낱 강력계 형사가 뭘 어떻게 먹겠다는 거야. 신양 신도시 재개발 비리, 그때 당신이 조작해서 검찰에 넘긴 그 디스켓 원본 없겠지만 복사본 있겠지. 없다고 하지 마라. 너같이 비열하고 교활한 인간이 그딴 대책을 마련 안 했을 리가 없거든. 어딘지 디스켓. 김범자! 김범자! 2000년 11월 20일 경진동 폐창고에서 전 서울청 형사과장 김범주 시신으로 발견.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보아 격렬한 몸싸움을 하던 중 살해당한 것으로 추측. 살해 직전 진양서 강력계 이재한 형사와 단둘이 접촉함. 현장에서 용의자 이재한의 혈액 DNA가 다량 발견됨. 2000년 11월 20일 이후 용의자 이재한 소재 불명. 13번 국도변에서 용의자 소유의 자동차가 버려진 채 발견. 비리 혐의로 쫓기던 김범주 국장은 폐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재한 형사님은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됐지만 실종됐다. 형사님이 중요한 증인이자 범인인 김범주 국장을 죽였을 리가 없다. 누군가가 김범주 국장을 죽이고 형사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도대체 누가? 무전기가 없어도 방법이 있을 수 있어.
형사님 수첩 뒤쪽에 메모지가 고쳐 있었습니다. 1989년 경기남부 사건, 1995년 대도 사건. 아니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형사님은 이 메모지를 미래의 내가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숫자. 저 어렸을 때 형 사건 해결해 주신 형사님 있잖아요. 이재한 형사님. 혹시 그분이 여기 뭐 맡긴 게 있지 않았어요? 그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우편물을 보낼 텐데 중요한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가 찾으러 올 때까지 꼭 좀 맡아달라고. 이 편지를 경인님이 읽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가 경인님께 연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니까요. 그때 내게 첫 무전을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때 나와 무전을 한 건 선일정신병원이요? 나를 모르고 있던 어디에요? 첫 무전 때 박혜영 경인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의 무전은 그렇게 돌고 돌았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내가 살아나고 난 뒤 더 이상 무전은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오지 않을까 기대해봤지만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서 우리의 인연도 끊어진 건지 아직까지 무전기는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벌을 받을 놈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동봉한 자료는 1995년 진양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담겨있는 디스켓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어디에 보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시대에는 그 누구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보내도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증거가 또다시 사라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에 유포된 진양 신도시 재개발 비리권으로 대한민국 노동치고 있습니다. 경인님이 사는 그 세상은 다르겠죠. 아십니까? 인터넷에 공개된 문건에 의원님의 자필 사인이 확인됐습니다. 내부 문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맞습니까?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특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계와 재계에 큰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거긴 죄를 진 사람들이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겐 경위님이, 미래에 있을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편지도 경위님께 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네요. 잘 지내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우편물, 이 우체국 소유 맞죠? 혹시 이 우편물을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 기억나세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담팀도 사라지고 아무도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님을 찾으려고 진양서까지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입력된 전화번호는 찾을 수 없었겠지. 네 말처럼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 이재한 형사님은요? 선배님이 실종됐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15년째 여전히 선배님을 찾고 있어. 달라진 게 또 있어. 전화. 선배님이 실종된 후에
전화가 왔었어. 진양서 강력 2번입니다. 말씀하세요. 선배님 맞죠? 선배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진양서 강력 2번인데요 031-567-8236 방금 2번호로 전화를 건 발신지 추적 좀 부탁합니다. 2000년 11월 24일인가요? 맞아. 형사님이 그날 여기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담긴 편지였어요. 우체국 기록은 1년마다 삭제돼서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분명히 형사님이었을 거예요. 형사님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물이라도 남기려고 일말의 희망을 안고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배님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어. 나도 형사님이 살아있기를 바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의식불명이라든가. 형사님. 선배님이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그렇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정연요양병원? 왜요? 며칠 전에 받은 문자야. 심상찮은 문자여서 전국의 정연요양병원을 검색해봤지만 그땐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 그 무전 선배님, 너, 나 우리 셋만 알고 있는 내용. 8월 3일 선일정신병원. 8월 3일 선일정신병원이에요. 선일정신병원 거기 가면 안 돼요. 작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 없이도 입원할 수가 있어. 오랜 기간 의심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형사님은 계속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어요. 신용카드 한 장 쓸 수 없었을 텐데 15년 동안 어떻게 계속 여기 숨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누군가 조력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조력자. 15년 동안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어. 어서 오세요. 이재한 형사님. 우리 아들을 알아요? 이재한 형사님이 정말 이 문자를 보냈다면 거기에 가면 위험해요.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선배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선일정신병원에 갔어.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면. 확실한 건 단 하나. 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된 무전. 그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게 가르쳐준 한마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댁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댁이 있건 거기에 맞게 죄값을 받게 해야죠. 그게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형사는 앉는 팔면 안 되는 직업이다.
진짜 잘못을 바로 잡아야 과거를 바꾸는 거고 미래도 바꿀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던 권력을 무너뜨리는 일도, 16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을 만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